수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그 어떤 수열인지 한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항의 모양들이 뭐 3K-1, 3K, 3K 플러스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를 K가 1일 때, 2일 때 한번 다 넣어보세요. 그래서 K는 1일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일 때는 A에 2, A3, A4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지? 근데 우린 시그마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나오는 항까지 다 더하는 거야. 2를 넣으면 A5, A6, A7 이런 식으로. A가 3일 때는 A8, A9, A10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런 애들을 시그마로 다 더해보면 K가 N일 때 3N-1, A의 3N-1, A의 3N, A의 3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다른 말로 시그마 A, K. K는 1일 때, 3N, K는 2부터구나. 2일 때, 왜냐면 2부터 시작하자. 그죠? 1일 때 3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1을 주어졌으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시그마, 2, 3n 플러스 1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3n 플러스 1까지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ak에 대한 일반 식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식을 문자로 표현하면 얘를 대입해서 시그마 ak K가 1에서부터 3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K는 31에, 까지압을 과시효는 n에다가 10을 넣으면 되겠죠? n에다 10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K는 1에서 시그마 31, AK는 10을 넣는다. 그러니까 20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2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21 플러스 1, 2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22 곱하기 20, 440. 이렇게 나옵니다.